지난달 31일 춘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부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유족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처참한 현장. 화재 당시 몸이 불편한 아내를 구하려고 불길에 뛰어든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만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난 부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둘만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측은 유족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1,500만 원가량의 장례식 비용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너무 안타깝고 또 상주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그래서 뭐 유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직원들이 회의를 해서 춘천시는 유족들에게 긴급 생계비와 장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가정 위탁 업무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현금 기탁을 문의하는 전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남겨진 아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현금 기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 기탁 및 뭐 초중고 뭐 대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분도 있으시고요.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에게도 이 같은 온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크든 작든 어떤 동료라도 저희들은 감사드리고 지금 경황이 이제 없지만은 너무 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재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둘이나 잃었지만 우리 사회의 온정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씩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